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왜 미국이 영원히 AI 분야에서 1등을 하는지, 하게 될지를 지금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배영훈 선생님, 배영훈 대표님 네. 소개하시죠. 네, 아이브스의 배영훈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뭐 AI 분야에서 1등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라 그래요. 요즘에 옛날에는 뭐 그죠 뭐 거대 기업 이렇게 하지 않는데 테크 기업 중에서 빅 크기 때문에 그냥 줄여서 빅테크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IT 산업, ICT 산업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거 쓰는 사람이 IT는 없어요. IT는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요. 이제. 아, 그런 AI 소리가. 밑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예, 그리고 AI 밑에 뭐 데이터, 그죠? 분석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전부 AI로 다 뭉쳐졌습니다. AI 밑으로. 그래서 빅테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저희가 네. 빅테크가 되려고 지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네. 그죠?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가 기술 혁신과 시장 지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선 좀 보면은 우선에 빅테크 기업들이 통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빌 할랄 교수 같은 경우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그 뭐 테크 캐스트 글로벌 뭐 이래가지고 회사를 크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석자 교수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산업시대 그죠? 농경시대 농경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은 1차 산업, 2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거 안 써요 우리는. 네. 농경혁명, 그죠?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그죠? 네. 정보혁명. 그다음에 2030년이 지금 AI 혁명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AI가 오면은 전부 다 똑같은 걸 배우기 때문에 2050년이 되면은 United World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세계가 합쳐진다. 네. 국가의 경계가 없어진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 아이들이 빅테크예요. 네. 앞으로 뭐 너하고 나하고 뭐 네, 적과 아군이 이제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네,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사람 기술 써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AI는 특히 굉장히 많은 기초 자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네. 그거를 나도 똑같은 거 개발하고 너도 똑같은 거 개발하고 이러면은 미국 전체에 너무 그죠 웨이스트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요거는 이쪽에 개발했으니까 그 네. 기술을 갖다가 네. 20% 주고 쓰고 네. 그다음에 요 놈이 만든 거는 또 가져와서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요즘엔 AI가 나와가지고 네. AI가 정확하게 그죠 네. 돈을 얼마를 줘야 되고 네. 계산이 그죠 빠른 거예요. AI가 다 계산을 이제 회계 처리를 다 해주니까 네. 걱정 없이 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페이스북은 2012년에 인스타그램 인수하고 그죠? 네. 그다음에 2014년에 왓츠앱을 인수를 했어요. 인스타그램도 뭐 2조인지 3조 원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인수를 했고 아마존은 2017년에 그죠? 홀푸드 마켓 인 그 했고 네. 그다음에 2022년에 MGM 스튜디오 이게 네, 이제 그렇죠. 스튜디오가 이제 이게 다 합쳐져 가지고 뭐 할리우드 뭐 이게 지금 미디어예요. 그죠? 미디어를 그렇죠. 인수한 네. 거고. 굉장히 중요한 예. 큰 영화사죠. 예예. 네.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링틴 쓰세요? 링틴 그 뭐 다 씁니다. 네. 예. 네. 워낙 그 한국에서는 그래도 있어요.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링틴. 링크드인에 저는 지금 팔로워가 한 뭐 6만, 7만, 8만 이렇게입니다. 많으시네요. 초기부터 썼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링크드인에 찾아서 없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그 존재의 기업, 가치를 예. 그렇죠. 기업하거나 그죠 회사의 네, 네, 네. 존재 가치를 예, 존재 가치를 아, 예. 그다음에 뭐 구글은 모토롤라, 모빌리티, 그다음에 딥마인드 인수한 게 이게 지금 그렇죠. 딥마인드 이게 벤 고르첼의 아이디어였는데 아 그랬어요? 예, 딥마인드 하던 하사비스가 벤 고르첼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어머니가 좀 편찮으니까 내가 영국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다 공유를 많이 해요. 있어요 저기가.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지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한 3, 4년 연구해가지고 딥마인드를 구글에 팔았어요. 엄청난 네. 엄청나게 뭐 돈 팔았죠. 돈 엄청나게 예, 팔았죠. 애플은 또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뭉쳐지더라. 빅테크들이 서로서로 합치더라. 그래서 구글이 딥마인드 인수한 거 뭐 이런 거를 봐도 다 이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점점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나 미국 저희 미래학자들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은 다 하나로 다 연, 지금 이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뭐 누구하고 누구하고 같이 하고 뭐는 뭐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AI 생태계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빅테크도 신경을 쓸 수 없었던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계속해서 우후죽순처럼 기술이 나오면 그 빅테크들이 그걸 개발하려고 또 시간과 돈을 왜 낭비하겠습니까? 그저 사버리면은 네.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사면서 때문에 이제 예. 네가 운영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기술을 예. 지속해서 그게 바로 하사비스가 쓴 거죠. 네. 그죠? 그렇죠. 네, 딥마인드를 그죠. 인수하되 계약은 운영은 내가 할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구글에서 원하는 걸 그죠 네, 같이 만들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연구 개발 그죠. 한 군데 연구 개발 똑같은 걸 계속해서 개발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마케팅이 너무 쉽죠. 이제 마케팅을 얘들이 이제 미디어 한 개를 가지고 그죠 마케팅을 네. 하게 되고 요즘 또 사람 뽑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M&A하면 그 사람들 채용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데 요즘 사람이 제일 문제입니다. 예예 예, 그렇죠. AI는 특히 그래요 지금 그렇죠. 그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빅테크들이 통합하고 협력하는 게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여기 지금 재미나이가 답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 뭐 아무튼 그죠 너무 경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협력과 통합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지만은 시장 경쟁은 또 악화되겠잖아요, 그죠? 뭐 돈을 네. 점점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떻게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고 뭐 윤리 경영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진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네. 2050년에 국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통합된 하나의 빅테크가 될 수 있다. 네, 그죠? 충분히 메이크 센스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글의 또는 뭐 아마존의 1년 예산이 거의 뭐 영국 거에 가까워지는 네. 그죠? 네. 국가의 예산하고 네, 거의 막 먹어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다 합쳐봐요. 구글, 애플, 아마존, MS 뭐 그죠? 페이스 다 합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네. 그런 놈들이 2050년이 되면 또 AI의 시대가 오는데 얘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네. 자기들의 그 이권을 뭐 도모를 하거나 아니야 그죠? 거기에 저희들이 또 들어가서 같이 역할을 하는 노력을 저희도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사실 우리 AI 마인드봇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이제 교수님도 예상했듯이 앞으로는 뭐 수백만 개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이제 또 거기서 또 경쟁해서 죽을 사람 죽고 살아남을 사람 살아남고 하면은 결국 이러한 M&A 같은 그 통합을 통해서 빅테크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또 연합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AI 마인드봇도 사실은 이런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고토하고 우리가 지금 제휴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돋보여야 됩니다. 아, 저 회사 꼭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AI 마인드봇은 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야, 아무튼 구글의 딥마인드, 아마존과 푸드마켓,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뭐
IBM하고 또 레드햇 있어요. 레드햇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명한데 이런 것도 지금 이미 합해져 있고 등등 해서 요 그림 여기를 보시면 전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애플 있잖아요. 그죠? 네, 네. 페이스북 있고 페이스북에다가 MS 있고 아마존 있고 뭐 링크드인 있고 다 조금 조금씩 다 연결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이런데 그죠? 네, 2030년 네. 또는 2050년이 되면 점점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저희가 AI를 그 이게 AI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때 되면은 그죠? 네. 굉장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요 그림이 이 전부 그죠? 하나의 뭐 요 하사비스하고 뭐 전부 다 그죠? 모여서 네. 항상 너무 그거 해 그래. 아 그러면은 이거 같이 하고 뭐 이거는 경쟁하고 이거는 같이 협력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참 굉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그 많은 빅테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미국이 1등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애플이 그죠 구글의 제미나이를 인수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인수를 안 했는데 그죠. 네. 애플하고 구글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야, 참 믿어지지가 네,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좋은 걸 팔까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애플은 올 가을에 구글 제미나이 인수 발표한다라고 돼 있고 이미 뭐 했다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하고 애플하고 가장 크게 경쟁하는 네. 것들이 합쳐진다 이렇게 보면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애플 인텔리전스를 그 애플이 지금요. 애플이 제일 나중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애플이 네. 뭐 구글, 페이스북, 뭐 MS가 네. 처음에 오픈 AI 네. 투자를 해 가지고 사실은 그거보다 먼저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오픈 AI를 만들 그 오픈 AI를 저희가 등록을 우리도 오픈 AI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 그렇죠. AI를 만들려고 그렇죠. 네. 했는데 갔더니 그 먼저 등록을 해서 그래서 오픈 코그라고 저희는 등록을 했어요. 에스넷에서 네. 오픈 코그. 네. 뭐 그런 정도로 애플에서 이제 AI 서비스로 진출을 하는데 그죠? 처음부터 다 그 LLM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발해 놓은 거 그죠? 구글 네. 제미나이를 이제 네. 인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애플은 또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아이패드니 뭐 그죠? 비전 프로에서 헤드셋도 만들고 저 뒤에 가면 그림 나오는데 이 여기에다가 이제 AI 그죠? 챗봇트 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굉장할 겁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에서 그 지금 제미나이의 어떤 여러 가지 기능을 더 익사이팅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예. 아마 그런 딜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빅테크 간의 협력과 인수합병이 앞으로 네. 큰 하나의 뭐 흐름이다. 그죠? 네. 여기 보면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다. 지금 현재 둘이 합치는 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거는 지금 제미나이가 한 이야기고 애플 올 가을에 제미나이 인수 발표할 듯 요거는 또 GPT 그죠? GPT 4OS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항상 이렇게 기사를 쓸 때 한 네다섯 개의 프로그램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지 해서 홀루시네이션을 다 드러냅니다. 네. AI라고 해도 다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검증할 필요가 있죠. 검증해요. 잘하시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를 인수하고 뭐 프로비전을 하고 뭐 빅테크 이 난리가 났다라는 이런 이야기 네. 그리고 인공지능의 미래 단일 AI가 아닌 협업하는 AI 군단 네, 기사 네. 하나가 뿌립니다. 그래서 오픈 AI 공동 창업자 안드레이 카파티입니다. UC 버클리에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단일 AI가 아닌 여러 AI 군단 이 공간을 채우고 서로 협업하면서 심지어 뭐 스레드를 그죠 슬랙 스레드도 다 같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슬랙 스레드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카카오톡이나 카톡방에 들어가면 본인이 속해 있는 굉장히 많은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방이 그거를 다 총합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메신저 툴이고
또 스레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댓글도 달아고 그래야 되는데 그 스레드 기능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AI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큰 그 필드에 다 모여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대화하면서 AI를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아마 저런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카파티는 미래에는 단일 AI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못한다. 네. 그래서 강점과 약점을 가진 다양한 AI를 그죠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용하면서 협력하면서 협업하면서 가게 될 것이다. AI들은 서로 협력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서 한 AI는 뭐 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고 다른 그렇죠. AI는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데 눈에 보이 잘 보이게 그죠 하는데 집중하고 또 다른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각 분야에서 뭐 페이스북이 잘하면 페이스북도 그렇죠. 들어오고 그죠 구글 들어오고 이제 애플까지 들어와 가지고 네.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슬랙이고 그죠 슬랙을 네. 이용하는 AI들이 이렇게 요거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네. 네. 그림을 그려달라 그랬더니 네. 아유 참 멋있게 예. 네. 요거는 그죠 뭐 그림 이미지 서치 프로그램을 제가 이용해서 이미지 서치에서 위에 있는 이런 그림 합병하고 뭐 합쳐지고 이게 이제 합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둘이 서로 문을 예. 조금 열어가지고 그죠? 예. 완전히 다른 회사였잖아. 애플하고 구글이 그죠? 네. 엄청나게 뭐 몇십 년을 경쟁하다가 이제 문을 조금 열어가지고 한 분야에서 그죠? 협력하는 글쎄요. 그림입니다. 이게 네. 예.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지 서치에서 다 찾아준 네. 거예요.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합니다. 예, 진짜. 예. 이렇게 다 찾아주고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죠?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네. 이거 예,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도 이렇게 해서 AI가 디지털 협업 시대로 갈 것이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AI가 자연어 처리 잘하는 사람들은 또 자연어 처리를 많이 연구했는 데는 거의 특화가 돼 있고 그죠? 그렇죠. 또 데이터 분석을 또 잘하면 정보 제공을 해서 또 하고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전부 다 협업할 것이다. 네. 그리고 인간이 AI 군비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이거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은 이제 모든 나라에서 전부 AI 쪽에 막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분야에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죠 뭐 낭비죠. 그죠. 네. 중복 예. 중복 투자. 예. 중복 투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AI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AI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투자가 많이 돼 있어. 여기는 7개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그 그죠 뭐 다른 데 이렇게 네. AI가 좀 알려준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선두 경쟁에서 기업이 제대로 뭐 하지 않았을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등등해서 많은 뭐 정말 많은 AI들이 그죠 AI 관련돼 있는 이런 네. 기관 기구들이 협력하고 또 분석하고 AI가 나오면 저런 전략들을 다 가르쳐 주니까요 뭐가 그렇죠. 필요하면 그렇죠. 어디에 뭐가 있다 다 얘기해 주니까 참 그렇죠. 대단한 세상이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터키에 이제 갔어요, 그죠? 네, 터키에 가시죠. 가가지고 가기 전에 그 싱귤래리티넷하고 뭐 누구하고 이제 MOU를 맺고 우리하고 뭐 AI 마인드하고 AI 뭘 맺고 이런 거를 MOU를 정말 멋지게 써줘봐. 이게 싱귤래리티넷을 쫙 제가 웹사이트에 있는 걸 검색을 해서 올려놓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AI 마인드봇이 있으면 마인드봇을 검색해서 넣어놓고 이 두 개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MOU를 맺으면 제일 좋을까? 이렇게 하면 얘가 그냥 2, 3초 만에 그냥 MOU를 각 분야에 특징 있는 분야에 같이 협력해라 이렇게 MOU를 써줘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편해져서 저희는 뭐 이제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AI는 인간의 도움 없이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보다 저희는 레이 커즈와일이 2029년이 되면 AI가 원 휴먼 브레인스 해서 한 사람의 인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2029년. 네. 근데 벵고르체는 2027년 정도 이렇게 좀 땡겨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빨라질 것이다. 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미 왔다. AGI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045년 되면은 싱귤래리티가 와서
All human brains. 지구촌에 85개의 그 브레인이 있거든요. 그죠? 인간 인구수가 네. 그것처럼 똑똑해진다. AI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싱귤래리티를 2029년에 시작되어서 2045년에 끝난다. 이렇게 변하는 네. 세상에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간다. 연도의 차이 있지만은 그 길로 간다는 건 거의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AI는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AI를 싫어하건 좋아하건 네, 아, AI는 가는 거예요. 그대로 네, 그죠. 어, 그렇게 자동차 나오는 거 막았어요. 마차협회, 마부협회, 말똥수거협회, 죽음말수거협회 전부 다 6년 동안 그죠. 뭐 공장을 영국에서 두드려 부쉈지만은 결국은 자동차는 나왔거든요. 그렇죠. 인간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실 세계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면서 검사할 수 있는 AI 도구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네. 그러나 파괴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윤리 도덕도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오히려 빅테크가 그죠 국가보다 더 강해지는 네. 이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갈 것 같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뽕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